어디가요? 어디가? 최고참회 브이로그. 이게 고차님이 쓰시는 카메라인가? 이걸로 내 브이로그 한번 찍어볼까? 안녕하세요, 비니미니 이빈입니다. 오늘로 회사에 출근한 지 벌써 2주째 되는 날이에요. 이 시간에 사무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봐요. 그럼 제 사수님이랑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고참님 자리 먼저 제가 청소해볼까요? 고참님이 바빠서 정리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요 신입인 이빈이가 딱딱 정리를 해두면 고참님이 칭찬해주시겠지? 다 날짜가 지났는데 이런 거를, 이빈이 없으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나 몰라. 제가 아끼는 물티슈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사수를 아끼는데. 어? 아, 좋은 아침입니다. 뭐, 아무도 없나? 어, 뭐야? 어, 이비님. 어, 벌써 오셨네? 안녕하세요, 고참님. 어, 뭐야? 아, 이거 청소하고 계셨구나. 저도 그 시절이 있었죠. 내가 막, 회의하기 전에 막 청소기도 딱 돌리고 막 환기도 다 하고 막 책상도 다 치고 막 다 했어, 막. 와, 진짜요? 저도 고참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처럼 되고 싶다고요? 네, 완전 멋져요, 고참님. 저처럼 되고... 잠시만, 이러다가 날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큰일 나는데. 아니야. 나한테는 일편단심 천사 같은 민지님밖에 없어. 최고참회 브이로그. 고참님, 저는 오늘 뭘 하면 될까요? 지난주에 PT한 내용으로 더 할 일 있을까요? 아, 맞다. PT. 제가 저번에 이거 PT한 거 다 적으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 다 적으셨나? 네, 다 적었습니다. 역시 이거 엘리트 인재. 어?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 여러분 보셨나요? 서희탄 선배, 어렵지 않아요. 이 최고참의 브이로그만 보시면 누구나 되실 수가 있어요. 말 나온 김에 선배로 이행시 한번 하겠습니다. 선, 선배란 말이죠. 배, 배나온 사람. 왜 없지? 자. 아니, 이미님, 아직도 파일 오픈 안 됐어요? 어, 그게... 예, 이미님, 뭐 무슨 문제예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 예, 그럴 수 있죠, 뭐. 다 쓰고. 네네. 저장 안 하고 그냥 껐어요. 아, 저장 안 하고 껐다고? 어떡하죠? 아,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저장 안 하고 껐다는 거 아니에요? 에? 에? 저장 안 하고 껐다고? 네. 아, 저 어떡해요. 아니, 아, 저장 안 하고 어떡해요. 아, 저 그럼 마녀사수한테 엄청 집 깨진단 말이에요, 이거. 아, 아. 부장님, 제가 대략적으로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안 될까요? 보고서 그 제가 다 완성할게요. 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안 되죠. 보고서를 다 일일이 마녀사수가 다 꼼꼼히 다 보는데.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 완벽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아. 네. 최고참의 브이로그. 새내기 여러분, 마녀사수한테 된통 혼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민입니다. 새롭게 인턴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사수로서 잘 알려줘야 될지 감이 하나도 안 잡혀요. 새내기 여러분들은 이거 후임이 들어올 때 어떻게 이거 잘 가르쳐주는지 좀 노하우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다 따라서 할게요. 좀 부탁할게요. 그래도 저는 서희타 선배니까 후임한테 안심을 하게 해줘야죠. 이빈님, 살아 돌아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처맞는 거, 욕먹는 거 일상 다반사입니다. 보험에도 들었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시던 일 열심히 하십시오. 아, 너무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실수 뭐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주시면 되고, 정 미안하면 아아 같은 거 하나 사주십시오. 고참님께 죄송하니까 꼭 사드릴게요. 기억해두겠습니다. 고참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고참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이제 보고서를 지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장하세요, 지금. 저장. 네. 저장이. 최고참의 브이로그. 여러분, 저는 회사에선 어떤 모습일까요? What's on my desk? 주연 네모 PQR 펜이. 제가 아끼는 펜이긴 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많이 쓰긴 했죠.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패드를 더 애용해요. 이게 출세는... 아, 내가 분명 어제 여기 냈던데 이게?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건가? 왜요, 고참님? 아,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이거 청소할 때 여기 네. 이거 책상에 있는 이거 중요한 서류 못 봤어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예. 서류요? 예. 봐봐, 별표 쳐있고 이거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아침에 청소하면서 그 다 파쇄했는데? 날짜가 지났길래. 파쇄요? 네. 아, 참. 아. 누가 봤고.
펼쳐져있고 그러니까 좀 당연히 중요하니까 계속 보니까 구겨져 있는 거죠. 아니 이거 함부로 파쇄하면 어떡해요. 조금만 종이를 날짜도 정해. 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데 이걸 왜 함부로 파쇄를 해요. 날짜가 아니, 지났길래 파쇄 중요한 서류고 영수증 다 있고 걔네 지방세까지 있어요. 지방세까지 일단 진정하시고 제가 지방세는 제가 잘 아는데 원스토어에서 위택스만 다운받으면 서류 없이 조회도 가능하고 납부까지 다 가능하다고요. 아 그래서 파쇄한 거야? 이거 자랑하려고 파쇄한 거야? 아니 저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막 청소한 건데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뭐야 어디 가요? 어디 가? 아니 아까 말한 거 좀 자세히 좀 설명은 좀 해줘야지 그럼. 최고참의 브이로그. 아 내가 근데 아까 너무 세게 말했나? 아 목소리 너무 크게 지른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다. 이비님 제가 너무 세게 말한 것 같아요. 아니,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이비님 잘하고 있으니까 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일 봬요. 어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고참님 제가 잘못한 일인데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 스스로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잘할게요. 아 예예. 예. 제가 사과 감사의 의미로 저녁 사드리고 싶은데 혹시 언제 시간 되세요? 저녁을요?